네, 안녕하세요. 미술을 사랑하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명의 아티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이 작가 작품이 너무 좋아서 또이 작가의 작품 속을 헤매다가 어저께 간단히 글을 쓰고 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작가들은 그래도 좀 유명한 편이었는데요. 이 작가는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의 이름은 호킨스 볼든입니다. 그두달 전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 컨퍼런스에 갔었어요. 제가 세미나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화면에 어떤 질문들이 막 나왔었냐면, 선생님, 예쁜 건 뭐고 안 예쁜 건 뭐예요? 저희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왜 누구는 예쁘다고 하고 누구는 안 예쁘다고 해요? 못생긴 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날 저는 세미나의 어떤 내용보다 그 질문이 너무 멍해져서 한참 동안,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쁜 건 뭐지? 안 예쁜 건 뭐지? 왜 우리는 누구는 예쁘다고 하고 누구는 안 예쁘다고 하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때 우리 예쁘게 칠해보자, 멋지게 표현해보자, 이런 말을 교육자인 나는 지난 한 15년 이상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데 예쁘고 안 예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이거에 대한 시각적인 기준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완전히 다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육이건, 삶이건, 미술이건. 기준이 없구나, 확실한 것은. 정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완전히 안 보이는 친구도 있고, 아주 어렴풋이 빛만 구별해낼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손으로, 촉각으로, 그다음에 귀로, 그다음에 어떠한 후각으로 미술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미술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되게 감사했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체에 무엇인가가 하나 부족해지는 사건은 나머지 신체들이 더욱 가치 있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작가가 그 예인데요. 이 미국의 호킨스 볼드는 1914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난 흑인 아티스트인데요. 사실은 흑인과 인디오의 피가 섞인 그런 작가라고 해요. 8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호킨스 볼드는 손으로 세상을 느끼고 통찰력으로 작품을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세 개의 구멍과 길게 늘어진 혓바닥인데요. 얼핏 보면 이제 눈, 코, 입이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눈이 세 개인 모습입니다. 그가 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작품이 더욱 더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려고 두 눈을 만들고, 하나는 전체를 보는 눈이래요. 세상을 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발휘하는 그런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늘더 넓은 시야를 가진 예술가의 눈이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 이미지를 봐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 개가 눈하고 입이 아니라 눈과 또 다른 또 하나의 더 추가된 눈. 바로 그 눈이 예술가의 눈이죠. 그 정크한 라고 하는 폐품들로 만들어졌어요. 금속으로 된 바가지, 그리고 수세미, 그다음에 철사, 나무, 이런 버려지는 그 폐기물들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조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는 더듬더듬 이렇게 계속 만져가면서 전체적인 느낌과 조화로움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듯해요. 신화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눈박이 괴물이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키클립스라고 부르는데 그중 하나인 폴리페모스는 한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는 님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자 결국엔 그 사랑에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눈이 하나인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저는 눈이 없는 것보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세상만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아직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작품들이 바로 이 호킨스 볼든의 작품이에요. 특히 이 핑크색 그 바가지에 있는 이 조각은 고개를 켜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둥글게 뚫린 눈에 구멍에 타올 같은 수세미가 혓바닥처럼 길게 늘어뜨려져 있죠. 익살스러운 표정에 둥근 눈들, 길게 축 하고 늘어뜨린 혀. 근데 그는 그의 작품에 해피페이스라는 제목을 자주 붙입니다. 결국에 이 호킨스 볼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눈이 가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쁘고 안 예쁜 것의 기준을 몰라도 만질 수 있는 미술을 사랑하는 시각장애우 친구들처럼 호킨스 볼드는 우리보다 더 깊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루만진 것 아닐까요? 아마도 이 작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평생에 자신의 창작의 태도에서 배운 듯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가의 작품에도 감동을 하지만 작가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표정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할 기회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어떠한 예술을 만나면 내 삶이 좀 바뀌는 듯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호킨스 볼든의 작품을 제가 좀더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작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상상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시각장애우를 위한 미술교육 컨퍼런스에 가서 또 이런 말을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볼수 있는 거래요. 세상은 누군가는 잘못하지 않아도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잘한 것이 없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쩌면 저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중에 한 명인데 그럴 때는 늘 누군가가 나 대신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호킨스 볼든의 작품이 좀더 깊이 있게 다가왔고,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작가와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미술사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작품을 만든 작가들을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 작가들을 많이 탐구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제 자신도 좀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쓴 모지 살머니에 관련된 책도 사실은 모지 살머니도 아웃사이더 아티스트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주 유명한 작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런 작가도 있었어? 하는 그런 숨겨진 작가도 이런 영상을 통해 많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 소개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